앉으면 또 뭐 못 먹게 할 것 같은데. 아니야, 오늘은 안 돼. 안 돼 오늘은. 냄새가 너무 좋아. 야 진짜로 뭐 우리가 처음에는 할 듯 말 듯 얘네들은 진짜로 네, 하는 거야. 하는 거야 도대체. 아 맞아요. 내 단톡방 짜증 나서 나왔잖아. 아. 어? 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씨들. 했는데 진짜 결국은 다 했잖아. 또. 아 네. 진짜. 와. 아, 형님 덕분입니다. 진짜 잘했고. 우리 근조이들도 너무 열심히 했고. 근데 좀 더 열심히 하길 좀 잘했는데 좀 아쉽다. 에?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 뷔페 딱 왔잖아. 근데 우리가 그냥 먹지 말고. 어,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처음에 우리가 먹을 때 정말 제일 먹고 싶은 종류 하나만 갖고 와. 하나만. 접시 하나만. 하나만. 대신 하나만. 양은 많이 가져야 되잖아. 상관없어. 어. 아니, 뷔페에서 단품만 먹으라고요? 일단은 하나만. 처음에 아, 나 진짜 하나만. 민준 씨가 뭘 고를지 너무 진짜 많게는 이제 4개월 동안 못 먹은 분이에요. 맞아요. 네. 야. 뭐가 제일 눈에 들어올까? 뭐 먹고 싶어, 영진부터? 저요, 라면. 아, 오동통통 쫄깃쫄깃 그래. 라면이지. 이 뜬금없긴 한데 샤브샤브. 진짜 시원하게 해가지고 비빔면 한 10개. 아~ 어. 난 떡볶이. 돼지, 삼겹살. 네. 랍스터. 랍스터. 오징어 순대. 오징어 순대? 밀면이요. 어. 네. 밀면. 여기 되게 좋은 데다. 뭘까? 초밥도 괜찮다. 다 라면 갖고 오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치킨, 아, 진짜 행복한 고민이다. 와, 어떡하노. 야, 일단 점심 들어. 야, 점심. 야, 이거 뭐 먹을까? 딱 한 가지죠. 야, 접시가 너무 작은 거 아니야?
튀기! 튀기! 아, 튀기! 이런, 와. 이런 걸로 배치우면 안 돼! 튀기. 아. 이런 걸로 배치우면 안 돼! 어, 새우! 아, 딱 한 개! 와, 신기생이 야, 신기생! 이거 이대로 그냥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맞아요. 이대로? 와, 미치겠네. 어, 냄새. 야, 하나만 하라니까 막 미치겠다. 코가 너무 좋은데? 무조건 저기입니다. 무조건 저기입니다. 무조건 여기야. 뭐야? 형, 아, 뭔 여기예요? 단호박이랑 고구마 들어가 있어. 안 돼. 단호박 고구마야. 단호박 고구마야. 고구마에 곧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거야. 오, 야, 저기서는 이렇죠. 저 죄송한데 혹시 라면 끓여주실 수 있나요? 라면 끓여주실 수 있나요? 그래, 한혜진이가 뭔 소용이야. 라면이 최고지. 이건 나 원픽이야. 짬뽕 원픽. 짬뽕은 지금 면이 없이 국물만 있는 거예요? 아, 면을 넣는 거예요? 어, 짬뽕 밥으로 먹어야 돼요, 짬뽕 밥. 와, 아, 우리 영진 씨. 아까 그 표정 지어보지. 엉거라기. 진짜 이거 얼마 만에 국물이야. 쭈꾸미가 얼마 약간 고생하셨으니까. 아, 예. 와. 저거 단백질 아닙니까? 응. 자부심 제가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양념만 안 됐으면 줄라 그랬는데 양념 됐어. 쭈꾸미가 얼마 대박. 맛있겠다. 나 침 나왔어. 몰라. 파스타? 짬뽕밥. 회는 여기가 단가야? 회를 먹어야겠어. 어? 관리하시는데요? 살 안 찌는 걸로 하시네. 어. 뭐야? 오. 와우. 어, 부모 원장님처럼 본. 우리도 엄청 많이 먹는. 와. 어, 여기 숙박이다. 역시 밀가루. 예. 피카신가요, 여기? 야, 나 갈비찜. 어. 갈비찜. 이 갈비찜이 얼마나 칼로리가 높은데. 아, 이거밖에 없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아, 저 스테이크 주문할게요.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원이야, 저거 어디예요? 아, 이제 형광농이 전문 분야로 들어왔거든요. 고기. 이제 볼맛이 좀 나죠? 아우, 그 운동만 하고 고생하고 막 그래갖고 좀 사실 좀 답답했거든요.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 예, 예. 나니까 그래서 밥 먹는 거 보니까 좋네요. 아, 아까 지금... 위치 물어봤죠? 네? 위치 물어본 거 아니에요? 네. 귀도 빨고. 딱 한 가지만 먹는다면 지금 뭘 드시겠습니까? 아, 저 되게 고민스러운데 저는 네. 이 동은 원장 있는데 아니면은 허경환 씨처럼 갈비찜. 아, 고기네, 또 고기네. 아, 형광동님이랑 한번 같이 먹어야 되는데, 동훈 원장님이랑. 야, 야, 쟤 지금 큰 대접 들고 온다. 지호야! 뭐야? 지호 뭐니? 그릇이 이런 게 있었어? 아, 시켰네. 와. 그게 그리웠구나. 덩어리야? 지호는 제가 알기로 병원을 갔다고. 먹고? 먹고 찢어져가지고. 뭐가? 똥구가 찢어져가지고 병원을 갔다고. 네. 똥구는 왜 찢어졌죠? 안 먹잖아. 너무 한 번에 많이 갑자기 나오니까. 네, 약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대단하다. 아, 갑자기 퍼넣어가지고?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병원 간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 볼 그릇이 큰 거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갑니다. 원픽. 저러네. 잊어질만 하네. 아. 아. 좀 매끄럽다. 뭐? 진짜야? 어. 아우, 뭐야, 이게. 아, 저러니까 병원 갔다는 얘기가. 어우야. 내 원픽이야. 진짜 아무도 나 못 말려. 흔한 물도 먹고 싶었고. 아니, 잠깐만, 이거는. 한 가지잖아요. 원픽만 하려면 원픽만. 본인은 왜 그래요? 왔다 갔다 할 뿐.
아, 뭐야, 뭐라네요. 결혼식 뷔페인 줄 알았네. 아니, 저는 뭐 계속 식사 조절 안 했으니까. 대박. 저는 한 가지 음식을 뭐 굳이 먹고 싶어요. 아니, 근데 그건 왜 주문하신 거예요? 한 가지 음식. 아니, 우리 저거 이제 식단 관리를 하는 사람들. 식단 관리를. 아, 도모 원장님까지도 원픽으로 갖고 왔거든요. 아, 동희는 원래 원픽 아닌데. 동희 씨는 원래 원픽이니까. 네. 동희만 먹어요. 지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살겠다. 거 아니에요.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저 맛이 다 섞이던데. 무슨 맛으로 먹는 거야? 아, 맛있어요. 아니, 잠깐만, 이거는 원픽만 하라고, 원픽만. 본인은 왜 그래요? 아, 항상 그래. 원픽만 해, 얘들은. 다 왔다, 우리 먹자. 야, 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먹으면 안 돼. 아, 그냥 먹으면 안 돼. 그냥 먹으면 안 돼. 그냥 먹으면 안 돼. 아, 뭐 기도라도 할까? 그냥 먹으면 안 되고. 자, 우리 최은주 실장부터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우리 최은주 실장부터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아, 뭐 파도 타기예요? 명현이부터 파도 한번 타. 똑같아, 똑같아. 이게 뭐야? 마카롱 파도. 아, 오늘 저 하늘에. 아, 보스들은 그건 다른 거죠. 거예요? 저는 밥 다 먹고 마지막에 디저트를 한 건데. 아. 지금 계속 굶고 네 달 만에 밥 먹는데. 아. 질이 달라요, 질이. 후식 가지고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듣고 보니 또 그러네. 정말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를 딱 보여줘. 진짜 딱. 아, 또 맥주 야, 근데 식단 관리한다. 그것이 뭐야? 아우, 새우초밥을. 새우초밥을 다섯 개를 이제 한꺼번에 먹은 거예요? 갈비찜. 고갈비요. 에? 아이스크림 이거? 진짜 특이하다. 저런 친구도 많죠. 크림 파스타. 아, 맛있다. 아이스크림 많이 먹지. 땡겨 우와. 아. 그리고 아. 저는 여기 달걀 기름이. 아, 나 이거 고를까 말까 했었는데.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난 이 소스를 너무 바르고 싶어. 뭐예요? 아, 맛있죠? 뭐야? 뭐야, 뭐지? 죄송한데 저는 와이프가 매운 거 먹을까 봐 위 보호제를 하나 챙겨줬어요. 그걸 먹고 먹겠습니다.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결혼하나 잘한 건가? 전 짬뽕밥입니다. 아, 이제 짬뽕밥. 아, 맛있겠다.
배변도 표정이 나오네. 아, 몸에 뱉네요, 이제. 그 포징이. 바로 무너지지 않아요? 먹는 거랑은 상관이 없죠. 실종될 수가 근육은 없죠. 왜냐면 있는 거니까 더 커지죠. 계속 있는 거죠? 더 커지죠, 근육은. 그만큼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더 커지죠, 사실. 근데 왜 이제 다이어트 끝나고 먹으면 요요가 오고 막 무너진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렇게 혈관이나 저런 근육이, 근질이 이렇게 갈라지듯이 나오잖아요. 그럼 저런 에너지, 이런 뭐 탄수화물이든 어떤 당이든 넣으면 거기에 덮이죠. 그럼 옛날에 지호처럼 되는 거야. 근육들은 안에 다 있어요, 똑같이. 근육이 덮이는 거라고? 덮이는 거죠, 지방하고 수분으로 계속. 제가 항상 그 짜장면 먹을 때 닭가슴살 먹고 막 이런 게 운동을 해서 안에 근육은 계속 만들어 놓는 것 뿐이에요. 만드는 걸 예? 이만큼 만들면 덮는 걸 4의 속도로 덮지 않죠. 이만큼 만들고 4를 덮고. 1로 만들면 4로 하니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아, 너무 덮어놔가지고. 치열하네요. 그래서 요거 4를 빼면 이제 거의 몸이 나오는 거야. 야, 메밀국수를 저렇게 먹는구나. 와. 그냥 목구멍으로 넘기기가 너무 아까워. 한 100번씩 씹어야 돼. 기억 삼식질 걸렸다가 기억이 다시 찾아온 느낌이야. 근데 저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지호 씨는 정말 찢어질만 하네. 저거 다 밑으로 내려면 다 찢어지죠. 근데 지호 씨가 진짜 많이 먹긴 한다. 근데 완전 고삐가 풀렸네. 어머, 저 시리돌 다 먹었어. 어떡해, 배 아프겠어. 야, 몇 번 왔다 갔다 했을까? 아유, 걱정되네요. 그러니까 이거 좀 놀랄 것 같은데. 죽 먹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네요. 여기서 죽 먹으면 진짜 멘탈이 엄청 강한 겁니다. 진짜. 진짜 엄청난 겁니다. 아, 배불러 오네. 아이고. 이거 짜졌어. 아니, 배가 불러오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 아, 위가 많이 줄었네, 진짜. 진짜 위가 줄었나 봐. 지호 씨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위가 줄었나 봐는 메밀국수 10개씩 먹고. 위가 아파. 확실히 위가 줄지. 근데 우리는 사실 지금 너무 행복하고 막 난리가 나는데 지호는 섭섭하게 좀 드시는 것 같은데. 애도 끝나고 하니까. 사실 뭐 이제 내가 할 게 없잖아. 사실 약 올리지는 못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뭔가 딱 이런 목적이 있었는데 목적이 딱 없어지니까 그럴 수 있어요. 갑자기 방학된 느낌? 약간 멍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멍해 지금. 우리도 우리 일상에서 바뀌는 게 없는데 목표가 사라지니까 뭔가 좀 시원스럽긴 해요. 그래도. 예. 근데 대회가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 근데 끝까지 이렇게 대회 뛰고 되게 멋있어 보였었어. 멋있어. 우리 친구들이 포기 안 해줬으면 고마워. 그래서 나도 포기 안 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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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진 또 나온 거 아니겠어요? 아, 아. 아, 멋있었어요. 마하이도 진짜. 여러분들. 네? 사실 이런 행복도 또 양치승 형이 계시기 때문에 저 값지게 느껴지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저기 잠깐 저기 나가서 좀 여쭤봤는데 오늘 먹는 식사 값이 근조직과 마음파이브가 하면서 가장 비싼 값이 나왔다라는 새로운 역사입니까? 예, 새로운 역사를 오늘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처음 있네요, 저희 프로하고. 이게 또 대회가 이제 앞으로 또 7월, 어? 7월 초반에 또 있어요. 다시 우리 요 자리에 먹은 요 분들은 다시 7월 대회를 다시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얘기는 저쪽 보고 얘기하셔도 되는데 왜 이쪽 보고. 앉아서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 여기 성인 한 명은 얼마죠? 진짜 잘 먹어도 저는 계산하고 갈게요. 성인 한 명만 계산해 주세요. 야, 내가 낼게. 아니야, 내 것만 계산. 파이팅 여러분들! 7월 파이팅! 7월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서 행복. 7월이라고. 네. 자, 그동안 정말 너무나 고생했던 우리 근조직 여러분들 그리고 마흔파이브 여러분들 그리고 정말 고생한 양 관장님 박수 보내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소감을 제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근데 너무 4개월 동안 우리 근조직 분 뭐 그리고 마흔파이브 그다음에 우리 배우 은주 윤준이 어떻게 보면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섭섭할 수도 있고 했는데 그런 거 다 묵묵히 참고 정말 힘들게 대회를 잘 맞춰서 그리고 또 다치지 않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